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31번서부터 140번까지 마지막 10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뭐 근술 없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31번 문제를 보시면은 역시 빈자리가 있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인오더 투가 맞냐, 소대시 맞냐, 비코스 뭐냐, 저스트 에즈가 맞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 인오더 투도 있고, 소댓은 접속사, 비코어서블은 전치사, 저스트 에즈와 같은 경우는 꼭 뭐뭐처럼이라는 뜻의 접속사도 되고 때로는 전치사도 됩니다. 따라서 요것도 역시 동사의 개수를 따져보면 쉽겠죠. 딱 봤더니 앞에 동사 이즈가 있고 뒤에 윌비가 있어. 따라서 요자는 필히 접속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동사만을 받는 투부정사 빠져야 되고, 비코어서블은 그 뒤에 전치사 명사가 와야 되는데 문장의 가치가 틀리겠죠. 따라서 소댓이 맞냐, 저스트 에즈가 맞냐, 그럼 꼭 뭐뭐처럼이 맞냐, 그래서가 맞냐 해석하면 되겠지. The architect is considering redesigning the building을 갖다가 redesigning을 고려입니다. 그래서 meeting room will be on the second and fourth floors에 자리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래서의 뜻 정답은 뭘 쓰면 되는 거야? So that's 써준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쉽게 부사절 접속사. 그러니까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동사가 두 개라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부사절 접속사의 종류를 외웠을 텐데, 그런 것들을 위주로 찾지 뭐 생뚱맞게 just as 같은 것들이 정답이 될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 두 개 접속사 찾기 아주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132번 문제라고 하죠. 이제 요거는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는 우리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선택지가 since가 맞냐, while이 맞냐, once가 맞냐, because가 맞냐 이렇게 되는데, 뒤에 봤더니 receiving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얘는 동사의 ing에 따라서 뒤에 목적어 명사가 온 경우가 되니까 이 자리에 만약에 전치사를 쓴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야. 아시겠죠? 근데 지금 선택지를 봤더니 다 접속사 형태. 물론 since는 전치사로 쓰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once는 대부분 형용사가 부사가 되고 접속사로 쓰이지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는 없단 말이야. 근데 since가 전치사가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뭐이라고가 돼서 항상 문장의 시제는 have 플러스 뭐로 가야 돼? pp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 since가 전치사라면 우리는 항상 알고 있다시피 과거 시점에 명사가 와야 돼요. 전치사일 경우에는. 근데 딱 봤는데 생뚱맞게 동사 원형 ing가 온 게 과거 시점의 명사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럼 얘도 전치사가 아니란 얘기지. 아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불일치가 오면서 야 그럼 뭐가 되겠냐. 그러면은 한 가지 알고 있는 거. 얘가 접속사가 되고 그 다음에 동사의 ing 목적어가 오는 분사구문의 일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분사구문 뒤에 접속사 뒤에 ing가 맞는 분사구문이 되려면 이 접속사는 첫 번째 시간 또는 조건을 나타내는 뭐가 돼야 돼? 부사절 접속사가 돼야 되는 게 영어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누구는 빠져야 되겠어? 예, because를 갖다가 여기서 쫙 생략을 시켜야 되겠지. 그럼 여러분들한테 나머지 choice는 누가 되겠어? since가 맞겠습니까? while이 맞겠습니까? once가 맞겠습니까?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이제 그 상황에서 해석을 하려고 보는데 해석을 해봤더니 다 그럴듯해요. since도 맞아 보이고 while도 맞아 보이고 once. 근데 아까 전에 말한 것 중에 굉장히 좋은 clue 여러분들한테 단서가 있지. 얘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완료의 큰 특징은 뭐냐? 자, 요거를 모르시는 분은 하나 써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문장을 쓸 때 내가 현재 완료란 have 플러스 pp를 쓰려면 두 가지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for 다음에 기간이 나오든지. 물론 이런 경우엔 in이나 또는 over를 써주고 뒤에 기간을 써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since를 쓸 수 있는데 since도 두 가지로 나눠져. 과거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시점에 명사가 오든지 또는 과거 시제의 뭐가 와야 돼? 문장이 와야 된다는 거라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 요렇게 쓰려면 얘 다음에 요거 둘 중에 하나를 만족시켜주자. 이렇게 되는 거겠지. 아 그러니까 얘를 만족시켜줬을 때 얘를 since로 써버리면 얘가 과거 시제 동사에서 ing가 오는 분산에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다시 말해서 정답은 그래서 since로 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의문죠. 선생님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되면은 항상 생략된 걸 찾아보고 한번 써보자는 거죠. 그럼 훨씬 이해가 쉬울 테니까. 자, 요 부분이 그럼 뭐가 생략됐겠어? 같이 써보면 앞에 since가 있을 거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주어를 똑같이 썼으니까 생략했겠지. The board members. 그런 다음에 어떻게 써야 돼? received. 과거 시제로 쓰라고 했잖아. 얘 때문에. 그런 다음에 notice. 죄송합니다. 다시 쓰자.
네. notice를 써주고 that 다음에 the director 블라블라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지. 근데 이 상황에서 일단은 분사구문을 만드니까 나는 누구를 죽여? 신스도 죽이고 the board members를 죽이고 얘를 갖다 분사로 만들자. 단 신스를 죽이려고 봤더니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되니까 영화에서는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는 다시 살려야 되겠죠. 따라서 신스가 살아남고 그런 다음에 그 자리에 동사의 ing가 들어간다. 따라서 여기서의 정답도 신스가 된다. 이렇게 돼. 절대 y라고 원스를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지? 말은 될지라도 이 뒤에 있는 현재 완료의 시제를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현재 완료. 그것만 단편적으로 중요한 걸 써드리면 현재 완료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스라는 접속사를 썼다면 항상 그 since 뒤에는 뭐가 와야 돼? 과거 시제 문장이 와야 됩니다. 또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과거 시점의 명사가 오든지. 그래서 요 관계를 기억하도록 하세요. 얘하고 얘를 맞히는 시험 문제가 주로 나오니까 여기서도 요걸 맞히는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같이 이해가 돼야 되는 나름대로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3번 문제라고 하죠. Dependent가 맞냐, Defensive가 맞냐, Deliberate가 맞냐, Attributed가 맞냐. 역시 형용사가 되는 거니까 해석을 해봐야 되겠네요. The reorganization is likely. 뭐뭐처럼 보인다는 거지.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not only a 버덜서가 왔네. To be expensive일 뿐만 아니라 leave란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이 자리에 형용사를 쓰라는 건 얘가 몇 형식 구조지? 5형식 구조란 얘기야. 그래서 overseas financing. 국외나 아니면 해외의 파이낸싱에 회사를 지나치게 의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존하도록 놔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전치사 on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 어디에 의존하는 dependent on 해서 정답을 A로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 더불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dependab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dependable은 조심하도록 하십시오. 믿을 수 있는입니다. 그래서 얘는 의존할 수 있는이고 얘는 믿을 수 있는 뜻이 달라. 그리고 얘는 굳이 전치사 on을 굳이 취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dependent on은 depend라는 동사에서 유래가 된 전형적인 의지하다, 의지하다의 뜻에서 유래가 됐으니까 전치사 on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Defensive는 방어적이라는 뜻이고 Deliberate는 고의의, 의도적인, 신중한이라는 뜻이 되고 Attributed도 기인되어지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Attributed는 뒤에 전치사 to를 받지 절대 on을 받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ttribute to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4번으로 가죠. 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사에 따른 시험 문제, 어휘 문제가 되겠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받으셔야 돼요. 우리나라 말과 다른 거를 전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Mr. Park 씨께서가 주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주어 be concentrated는 오늘 갔다가 전치사를 취하는 자동사가 되겠죠. On the sales of new beverage line throughout Cuba. 큐바 전역에 새로운 beverage line 생산 라인을 판매하는 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거의 어떻게 전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겠지. 따라서 거의 전적으로 그것만 항상 exclusively 써줘야 된다. 근데 이 문제를 보는 사람들은 거의 선생님이 장담하는데 100이면 100 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거의 주로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영어에서는 almost primarily라는 영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의 전적으로가 되지. 거의도 대부분이라는 뜻인데 주로도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뜻이 똑같은 걸 병렬해서 놓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lmost primarily 자체는 안 돼요. 그러나 뭐 almost every primarily나 almost 200 primarily 해서 중간에 수사가 들어가는 건 들어갈 수 있어. 아시겠죠? 그러나 절대 그 자체 두 개는 못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almost exclusively 거의 전적으로 이런 식으로 수거처럼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 자리에 예를 쓰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십시오. 해석이 맞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구어체적으로 거의 주로가 맞을 것 같지만 미국 말로는 거의 주로라는 표현은 똑같은 말에 연달아서 쓰는 병렬 구조가 성립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니까 그 점도 잊지 마시길 바라고 여러 문제 어휘 풀 때 다시 한번 잘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역시 ABC들 봤더니 명사 어휘네요. 선생님이 일부러 토익 시험의 기본적인 문제랑 똑같이 내려갑니다. 특히 토익 시험을 보시면 130번 때 후반서부터 계속 어휘 문제가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역시 duration 명사가 많니, venture가 많니, measure가 많니, information. 그럼 맨 위에 보면 because of economic recession 때문에 most companies들은 cannot help ing. 아시다시피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다가 되는 거겠죠. taking every cost cutting something including restructuring. 재구조조정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삭감할 수 있는 무엇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겠지. 따라서 이 자리에는 방법 또는 대책이 들어가야 돼요. 또는 수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비용을 줄이는 형용사형이 되겠죠. 방법. 그래서 명사 뭘 써야 돼? 매저를 써야 되겠지. 인포메이션은 정보, 벤처는 시도가 되는 거고 모험적인 시도, 듀레이션. 근데 코스트커링, 모든 코스트커링의 모험적인 시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코스트커링 한다는 게 무조건 모험적인 시도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은 대부분의 비용을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모험적인 시도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지나치게 여러분들의 뜻을 함축적으로 본 소설적인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항상 해석은 적절한 걸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 다음에 136번으로 가서 이번엔 또 형용사위가 됐네요. The media coverage surrounding the appointment of Barry Max's new chief executive officer. 다시 말해서 베리 맥스의 새로운 CEO에 대한 임명에 둘러싼 미디어 커버리지. 커버리지라는 단어도 잘 기억하세요. 보도 범위란 뜻입니다. 그럼 미디어의 보도 범위는 is plank in the history of this city. 이 도시의 역사 내에서 봤을 때 뭐 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은 딱 봤을 때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봤더니 impenetrable 이렇게 되죠. impenetrable 하게 되면은 눈앞이 안 보이는 관통할 수 없는 이런 뜻이 돼요. 아시겠죠? 되게 이상한 뜻이고 immovable 하게 되면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이런 뜻이 되고 unimpressed라는 거는 감동을 받지 않은 그냥 뭐 그냥 저냥 보통인 일반적인 뭐 이렇게 되고 감명받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고 C번이 바로 아주 중요한 형용사예요. 유례 없는 또는 전례 없는 이런 뜻이 되겠지. 그러면 그 회사의 새로운 CEO에 대한 선출이나 임명을 둘러싼 미디어 커버리지는 유례 없는 것입니다. 이 도시 내에서는 이렇게 되죠. 이제 그만큼 굉장히 큰 인기와 그만큼 이슈거리를 났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unprecedented 이렇게 돼서 정답은 C로 보셔야 됩니다. 뭐 이것도 약간의 여담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있죠.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unprecedented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 한번 제가 잠깐 들은 얘기인데 무슨 그 10분짜리 연설문을 봤더니 unprecedented라는 단어를 10번 정도 했답니다. 10분 동안. 그러면서 뭐 한국의 뭐 교육이고 한국의 발전하면서 그것도 다 유례 없는 세계의 역사 속에 휴먼 맨카인드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 그만큼 거기서도 많이 쓰이면 토익 시험에서도 일반적인 영어라고 생각해서 많이 나오고 제가 알기로는 한 3달 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니까 요 단어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37번 문제로 가도록 하죠. 역시 toward가 있고 since가 있고 despite가 in spite. 아주 초급적인 문제인데 영어에 in spite라는 영어는 없습니다. 항상 of가 있으니까 얘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toward가 맞니, since가 맞니, despite가 맞니. 어쨌든 확실하게 명사가 되고 여기는 뒤에가 동사가 누가 되겠어요? 얘가 되겠지. 따라서 동사가 있고 명사니까 전치사가 되니까 해석만 하면 되겠네. 뭐뭐를 향하여서냐, 뭐뭐 이래로냐. 아까 전에 전치사 이래로인데 일단은 뒤에가 미래시제니까 얘도 틀릴 가능성이 거의 100%겠네요. 그럼 despite가 되겠냐. 정답을 갖다면 해석하면 Miss Shawa's proposal for the construction of the new shopping center. 새로운 쇼핑센터에 대한 컨스트럭션을 위한 Miss Shawa's proposal 무엇에 대한 거? 이 스트릿에 관한 것은 will probably be adapted가 될 것입니다. 아주 약간의 적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겠지. 따라서 뭐뭐임에도 불구하는 뜻의 전치사 despite를 써주면 된다. flaws라는 거는 결함이나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품 같은 거에서 flaw를 쓰게 되면 defect하고 똑같은 뜻이 되는 거고 우리가 때로는 실수를 한다. 잠시 잠깐 딴 생각을 한다. 이렇게 될 때도 lapse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미적으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랩스도 얼마 전에 나왔고 디펙트는 뭐 항상 나올 수 있는 단어 그에 더불어서 flow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8번 문제로 가도록 하죠. ABC를 봤더니 적절한 명사형을 쓰라는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ssured가 맞니, explain이 맞니, recommended가 맞니, forced가 맞냐 이렇게 되는데 문장을 딱 봤더니 뭐가 떠올라? 뒤에 the workers라는 대상 누가 와서 사람이 와서 감목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음에 무슨 목이 있어? 여기까지 무슨 목? 네, 직목이 있잖아. 따라서 아 여기 직목이 왔네. 그럼 이 동사는 몇 형식 구조야? 사형식 구조로 써야 돼. 이런 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로서는 매니저가 워커들에게 설명했다, 권고했다, 압박을 줬다, 대드야에 대해서 다 될 것 같아. 아시겠죠? 그러나 explain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삼형식 동사로서 뒤에 대상이 오면 to 다음에 대상을 받고 그런 다음에 대처를 써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recommend는 3형식도 되고 5형식도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뒤에 갑목, 직목이 아니라 뒤에 목적하고 목적격보를 받든지 목적만 받아야 되는 거지. 또 얘도 대상이 되려면 to 대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force라는 단어도 역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로서 to 부정사를 받는 몇 형식 구조? 5형식 구조를 주고 시험 문제로 나온다. 이렇게 돼요. 여기도 역시 to 부정사를 받아야 되고 따라서 여기서의 정답은 뭐뭇을 장담하다, 확언하다는 뜻의 assured만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ssured는 항상 기억하세요. 감목 뒤에 대절을 받고 얘는 장담하다가 상대편을 장담하는 거지 그 자체 대절을 장담하다의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assured는 3형식이 될 때도 항상 뒤에 목적으로서 누가 우선시 와야 돼? 대상이 먼저 온다는 거지. 그래서 assure 대상, assure 감목 직목 이 되는 4형식 구조의 동사다. 역시 잘 기억해야 돼요. 이런 문제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해석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동사의 형식을 알아야 되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 문제가 되고 당연히 토익에서는 이런 문제가 난이도가 가장 높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게 고득점과 저득점의 차이를 갖다 분명히 나타냈을 문제 1안이다. 이렇게 보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139번 문제로 가죠. 이번에는 위치가 있고 whether, if, that. 요거는 제가 한번 욕심을 내서 명사절의 아주 세부적인 사항을 물어보는 겁니다. 근래에 와서는 여러분들한테 명사절 시험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니까 요런 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앞에 비동사에 따라서 분사, 형용사가 왔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끝났고 about이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항상 뒤에 누가 와야 돼? 다시 말해서 요만큼이 명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 명사인데 가운데 지금 뜩하니 will accept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절이 되고 즉 명사 역할을 하는 무슨 절이 돼야 돼? 명사절이 돼야 된다는 거. 근데 위치도 명사절 접속사, 웨더도 명사절, 이프절도 명사절, 대절도 다 돼요. 따라서 요게 다 되니까 문법적으로 풀어가는 수밖에 없다. 굉장히 문법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명사절을 쓸 때 조건이 각각 달라. 위치는 첫 번째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수반합니다. 뒤에 완전한 문장 자체가 올 수 없어요. 근데 봤더니 주어 있지, 동사 있지, 목적어 있잖아. 따라서 얘는 틀려. 아시겠죠? whether는 역시 완전한 문장을 수반해. 그랬더니 뒤에 봤더니 완전한 문장이 왔네? 가능할 것 같아. if절도 역시 완전한 문장을 수반해. 그럼 얘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절도 완전한 문장을 수반하지. 그랬더니 선생님 그럼 해석을 할까요? 여기까지 뺏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한다는 건 자세히 공부 안 한 거지. 왜? 우리가 알고 있는 if절의 명사절의 접속사와 대절의 명사절 접속사는 첫 번째 공통성이 있어요. 첫 번째 절대 전치사 뒤에는 쓰면 안 됩니다. 못 쓰여. 아시겠죠? 그리고 이 if란 놈은 독특해서 어느 자리에도 못 써? 주어 자리에도 못 써요. 목적어 자리에만 쓰지. 대절은 물론 주어 자리에 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지금 여기 뒤에 about이라는 누가 왔어? 전치사가 왔으니까 여기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 없는 c하고 d는 틀리고 뒤에 완전했으니까 위치는 틀리겠지. 따라서 정답은 뭐가 된다? whether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금방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굉장히 문법적인 사항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문법의 내용을 한번 얘기하고자 했는데 이런 문제는 항상 나올 수 있다는 거 잊지 말도록 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십시오. 위치는 불완전한 문장, 웨더는 완전한 문장, if하고 that절도 명사절로 쓸 때 완전한 문장인데 if하고 that은 절대 전치사의 목적어도 될 수 없고 if절은 주어자리도 못 가.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정답은 B번 웨더절로 봐야 된다. 그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4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40번 문제, as a part of an ongoing something to develop its new product, ANC Enterprises always has been interested in looking into new business opportunities. 그러면은 그것의 새로운 프로덕트를 개발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무엇의 일환으로서 ANC 엔터프라이즈는 항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거지.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그래서 요 자리에 들어가야 될 명사를 찾는다. 왜? 언이 있으니까 명사를 맞춰줘야 되겠지. 단, 요거를 갖다 해석을 해봤더니 그러면은 그것의 새로운 프로덕트의 개발의 지속적인 성장의 일부분으로서 말이 될 것 같아. 장점의 일환으로서 말이 될 것 같다. 라이스도 비슷하다는 거지.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 해석을 하는 사람, 야 얘는 답이 뭐야? 이렇게 되겠죠. 근데 결정적인 쿨은 누가 지고 있어? 얘가 지고 있다는 거지. 여기 있는 일반적인 명사들은 아까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했지만 명사를 일반적으로 꾸며줄 땐 분사가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면서 이렇게 받거나 이렇게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개중에 아주 특이한 명사들이 있어.
얘네들은 항상 누구의 수식을 받아?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아서 오로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말을 달고 다니는 특정한 명사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게 바로 누구야? effort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정답은 해석이 맞다고 딴 걸 쓰면 안 되시고 항상 누굴 써야 돼? effort를 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파트 2에도 여러분들 파트 6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만들어 뒀는데 그래서 effort도 그렇고요. 써놓으십시오. 모르시는 분은 attemp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opportunity도 여기 나와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chance도 마찬가지입니다. opportunity 단수로 써주면 되겠네요. 뭐 굳이 복수로 쓰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그렇게 돼 있고 authority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수 있는 뭐뭐할 권리할 때 right도 to가 필요해. 아시겠죠? 그리고 뭐뭐할 시간도 time도 to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명사들 effort, attempt, opportunity, authority, right, chance, time과 같은 경우는 명사로 쓸 때 누구의 수식을 받아? to 부정사의 수식을 받는다는 거죠. 형용사의 분사의 수식을 받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더불어서 같이 기억해야 될 거는 plan이란 명사하고 need도 마찬가지인데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 얘네들이 동사일 때도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갖지만 얘네들이 명사일 때도 to 부정사의 수식을 받아야 돼. 아시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러한 명사들 무조건 나온다고 아무 생각 없이 동사의 투부정사는 이러시면 안 돼요. 명사로 쓰여서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 문제도 근래에 와서 옛날에는 요기를 비워놓고 쓰라 그랬는데 지금과 같은 시험 문제가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언뜻 보기에는 명사 어휘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명사 어휘가 아니라 명사들 중에서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문법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명사를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이런 문제도 역시 잘 기억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될 거고 이런 명사들 다시 한번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40번이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 여태껏 배운 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또는 다 보신 분들은 다 써놨을 겁니다. 그러한 문법상 자기가 모르는 거 꼭 체크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